자, 오늘은 서울 그랜드파크 과천에 있는 서울 공원에 왔습니다. 오늘 모임이 있는데 일단 모임은 오후 1시에 있어요. 자, 단풍이 이제 새기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멋있네. 저거 아무래도 저거 좀 많이 해놨네. 이런 거 아무래도 이런 조각물도 있습니다. 어, 여기 들어가 있어. 동킹콩. 단풍 역광에 담으면 좋긴 좋은데 이 카메라가 역광에 약해요. 그래서 이따 나올 때 단풍을 닫겠습니다. 이 곡은 창공을 나르는 이거 창공을 나르는 큰 새. 큰 새구만. 아니, 어디 좋아졌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왔네. 아니 아주 슬슬 단풍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야, 맛있는 김밥이요.
저기 호숫가를 한 바퀴 쭉 돌면은 여기 2.4km. 어머, 뭐야? 아니 꽃이 저기래. 예? 어, 여기서 이거 화치가 났어. 대형어도 벌써 단풍이 뭐 상당히 물들기 시작했네. 단풍이 대단해요. 서산사길엔 더욱 단풍이 많은데 이유가 뭘까? 아, 여기 아주 단풍길이 유창한 단풍길이 대단해. 주차장에 있는 단풍이 더 일찍 단풍이 들었네요. 아, 거기 좋네요.
불이 빨리 빨리. 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보스마스집도 아주 아름다워요. 고스모스 만개 아동 고스모스 만개했네. 고스모스 만개니까 또 정말 아름답네. 가자. 아, 고스모스 들도 정말 아름다운데. 고스모스 들도 아름다워요. 아이고, 아주 옛날 카메라 좋은 거 찍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거의 둘레길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산의 둘레길은 7.7km인데 이건 작년에 정복을 한번 했었어요. 저기 혹시 은행나무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요. 뭐. 야, 여기 아침에 일찍 오면 공기 좋겠네. 네.
Well, good resting. Good.대공원 놀이동산
그 서울 랜드라고 쓰여 있는데
저쪽이 호랑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비닐을 집에 들어갔다 봐. 아니 가게 Thank you.
서울대공원 반박구 반박구